1분 만에 바로 예뻐지는 방법 탑 8! 여러분, 이 영상은 제가 처음에 5분 만에 바로 예뻐지는 방법이라고 제목을 정하고 스토리보드를 썼었는데 생각해보니까 5분도 걸리지 않아요. 1분이면 충분합니다. 1분 만에 바로 예뻐질 수 있어요. 예쁨, 아름다움, 한 끗 차이예요. 너무 꿀팁입니다, 여러분. 자, 지금부터 정말 집중해서 보세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아, 이 사람 매력있다, 예쁘다 이런 생각, 이런 느낌이 드는 거는 최대 4초 안에 결정이 됩니다. 그 시간 안에 어떤 요소들이 이 사람은 예쁘다, 이 사람은 잘생겼다를 결정할까요? 그것은 바로 황금 비율입니다. 천재 예술가이자 과학자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평생 찾았던 황금 비율! 오늘 제가 본식 웨딩드레스를 고르고 왔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 계속 생각해보니까 너무 예쁜 드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흥분이 된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해를 해주세요. 이상적인 황금 비율, 이상적인 얼굴은 우리가 처음 딱 봤을 때 안정적인 느낌이 드는 얼굴이라고 합니다. 컴퓨터빈, 예전에는 뭐 황신혜님, 지금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 분입니다. 또 나중에는 뭐 김태희님, 황금 비율이다, 뭐 한가인님 이런 분들이 얼굴이 정말 나무랄 데 없이 황금 비율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첫눈에 딱 봤을 때 아, 너무 예쁘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황금 비율은 어떻게 따지는 걸까요? 이마 끝선에서 눈썹까지 1, 눈썹에서 코끝까지 1, 코끝에서 턱끝까지 1, 1대 1대 1. 이렇게 되면 얼굴이 황금 비율이다. 인스타그램이나 어플 등으로 사진을 찍어서 인위적으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처럼 만드시는 분들은 여기 보니까 1대 1대 뭐 0.8, 0.7 해서 턱을 너무 짧게 하시더라고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여기가 너무 짧잖아요. 그럼 사람이 안정적인 느낌이 안 들고 믿음이 가지 않는 얼굴의 느낌이 든다고 할까? 원래 그렇게 생기신 분들은 괜찮은데 어플 같은 걸로 여기를 너무 이렇게 뾰족하게 한다거나 사마귀두상 뭐 이렇게 만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다. 여러분 인스타그램에서 이거 뭐 마네킹이야 뭐 이렇게 생긴 게 잘생긴 황금 비율이 아니에요. 1대 1대 1 정도의 비율이 돼 있는 사람들이 안정적이고 믿음이 가면서 예쁘다 이런 인상들이 되게 좋은 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눈과 눈 사이 거리 뭐 이런 것도 또 황금 비율 안에 비율로 들어가더라고요. 뭐 눈 1, 눈 사이 1, 눈 길이 1 해서 1대 1대 1 뭐 이렇게 되는 게 좋다. 정말 되게 수치가 되게 웃긴데 코 길이와 콧볼 여기에 비율은 뭐 1대 0.64. 평균 얼굴이 되게 여러분 어려운 거 아시죠? 그 컴퓨터 기준에서 많이 벗어나는 사람이던 벗어나서 너무 예쁜 사람이던 그런 사람들을 전체 얼굴을 다 모아서 겹쳐가지고 그 평균값에 가까운 사람들을 예쁘고 아름답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황금 비율이에요. 그런데 저의 얼굴은 지금은 제가 애프터 상태이죠. 비포일 때는 저는 여기가 좀 되게 넓은 편이에요. 이걸 어떤 식으로 맞춰주느냐, 여기서 황금 비율의 얼굴로 되는 데는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제가 바로 전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로 그 제품입니다. 바로 바비 브라운의 누드 드라마 2예요. 요 컬러 있습니다. 엄청 유용하게 쓰는 컬러예요. 이게 바로 마호가니 컬러입니다. 바비 브라운에서 되게 유명한 컬러예요. 이 컬러를 이용해서 헤어라인을 정리해 줄 겁니다. 자, 여기를 일단은 잔머리를 있는 대로 그냥 다 내려줘요. 머리를 이렇게 손으로 쓰드드드 해서 잔머리들을 최대한 빼줍니다. 이쪽에도 빼주고 동그란 계란 같은 헤어라인이 될 수 있도록. 근데 너무 일자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하면은 앙드레김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될까요? 여기를 이렇게 봐가면서 사실 이거 헤어라인 쉽게 찍는 이렇게 퍼프처럼 돼가지고 그냥 뚜뚜뚜뚜 이렇게 찍는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일단 있는 걸로 그냥 하는데 여러분도 있는 걸로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이런 비어있는 데 있죠, 이런 데. 이런 데 비어있는 데 약간 들쳐가지고 좀 먼저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잔머리를 들쳐서 여기도 이렇게 좀 해줘요. 이게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가 되게 많이 나요. 여기를 되게 신경 쓰는 이유가 엄마가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쪽에서만 요만큼 이렇게 해서 금발머리가 났었어요. 금박지처럼 반짝반짝 광이 나는, 뭉치면 금이 되나 뭐 이럴 정도로 너무
MSG를 쳤나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의 조상님들 중에 백인분이 계셨나봐요. 금발의 백인분 아닌가? 뭐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전체적으로 염색을 해가지고 별로 티가 많이 안 나는데 저는 알고 있죠. 나는 여기 금발이 난다. 난 되게 유니크한 사람이야. 난 좀 특별해.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냈었는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야, 너 여기 탈모 왔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잔머리 이렇게 내려주면 자연스럽게 되잖아요. 전에 황금 비율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제가 황금 비율에서 따졌을 때 저는 이마가 넓고 눈코입이 아래쪽에 이렇게 오밀조밀 몰려있으니까 약간 나이보다 동안으로 보일 수 있는 장점은 있지만 이거를 잘 안 해주고 그냥 막 잔머리까지 뒤로 확 넘겨버리면 황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쪽 아우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망했습니다. 닦아주고 M자 탈모가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잔머리가 많이 나요. 나는 여기가 대머리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여기를 채워요. 연예인분들 보면은 너무 진짜 완벽해 보이죠. 근데 그게 다 이런 황금 비율들을 잘 맞춰서 메이크업을 완벽하게 하고 나오시기 때문에 더 예뻐 보이는 거예요. 기본적인 미모도 있으시겠지만 이렇게 황금 비율 그리고 최대한 이 잔머리들을 아래 안쪽으로 너무 여기 아이섀도우 한 부분이 어색해 보이지 않게 해줍니다. 이렇게 딱 지금 이렇게 보면 별로 그렇게 바뀐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황금 비율의 어메이징한 미라클입니다. 비포 애프터 갈게요. 2번 꿀팁. 여러분, 여름에는 아무래도 노출이 있는 옷을 입을 수밖에 없잖아요. 다리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반바지를 입어도, 뭐 스커트를 입어도, 미니스커트, 핫팬츠 이런 것도 입으시잖아요. 자, 이때 은근히 남자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남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다리와 발등, 발목, 발 뒤꿈치들을 보게 돼요. 자, 이때 매끈하고 윤기나는 피부가 싹 보이면 아무래도 건조하고 이렇게 때가 일어나요. 무릎 이런 데가 막 각화됐어. 발꿈치에 막 하얀 그런 거보다는 애기살처럼 깨끗하고 매끈한 피부가 보이는 게 훨씬 더 매력적이고 예뻐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바디로션도 잘 발라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만 조금 더 다리가 매끈하고 예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이용하면 다리가 조금 더 가늘어 보입니다. 10초 만에 만듭니다. 이 제품은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베네피트 바디밤입니다. 이거 제가 LA 갔을 때 샀어요. LA 면세점에서 이런 건 좀 쟁여놔야 되는 거다 해서 쟁여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베네피트에 약간 복숭아 향 나는 거 있잖아요. 여기 바디밤에 그 복숭아 향 향수가 들어있어요. 일석이조의 제품입니다. 스펀지가 있어요. 쓱쓱 쇄골에 쓱쓱 쇄골 없으신 분들 쇄골을 싹 살려줍니다. 가슴이 더 커 보이고 싶다. 그러면은 가슴 부분에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싹 발라주면 하이라이트 효과가 나면서 윤기나는 승가. 잘 보세요. 자, 발등부터 한 번에 쭉 올라와야 돼요. 한 번에 다시 내려가면 안 돼요. 올라왔으면 그냥 한 번에 올라온 방향대로 이렇게 올라와야 됩니다. 자, 보세요. 자, 이쪽과 이쪽. 발등부터 뼈 앞쪽 가늘게 발라줘야 됩니다. 이거를 넓게 발라주면 오히려 다리가 더 굵어 보이겠죠? 일자로 한 선만 이렇게. 자, 피가 쏠려서 숨이 가파지고 있습니다. 앞에서만 봅니까? 아니죠. 뒤도 보죠. 그러니까 뒤를 또 한 선만 쑥 발꿈치부터 뒤 한쪽만 쑥 발라줍니다. 여기도 발꿈치부터 뒤 한 선만 쑥. 반바지 많이 입으시잖아요. 반바지 입을 때 여러분 제일 먼저 보이는 데가 어디예요? 허벅지 윗부분이죠. 허벅지 윗부분에 막 살이 이렇게 갈라지고 막 하얀색 각질이 일어나 있어. 이런 거랑 이걸 이렇게 싹 이렇게 윤기가 나면서 막 빛이 탁 나면서 촉촉해 보여. 살이 어떤 게 더 매력적일까요? 이 제가 다 들어가서 찾아봐도 이 베네피트 바디밤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요즘에 왜 수입을 안 하시나? 수입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세 번째, 악세사리를 하면 더 예뻐 보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우리가 이렇게 딱 봤을 때 그냥 맨 얼굴 수수하고 깨끗하고 예쁘죠. 여기서 우리들을 더 예쁘고 환하게 형광등을 켠 것처럼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악세사리예요. 살랑살랑 딸랑딸랑 빛나고 있는 악세사리가 우리의 얼굴을 1.5배 더 밝게 보이게 해준다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말하는 것보다 비포 애프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신의 비율, 상체와 하체의 비율. 여기서도 황금 비율이 적용이 됩니다. 하체의 비율이 상체의 비율보다 길수록 황금 비율에 가깝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힐에다가 상의가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 입으면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힐보다는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가져왔습니다. 이 슈즈는 크리스찬 디올 슈즈예요. 저의 개인 소장 명품 슈즈. 거기 보시면 되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지금 처음 소개해드리는 운동화예요. 루이비통 운동화고요. 키 높이 굽이 한 5cm 좀 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산 지 좀 됐더니 이렇게 변색이 되는 부분이 좀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이게 안에 속굽 때문에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오래 여행 가서 오래 걷기는 조금 힘들더라고요. 자, 이렇게 운동화를 신었어요. 힐을 신었을 때보다 하체 비율이 짧아져요. 이럴 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패션을 연출할 수 있냐. 되게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바지 속에 이렇게 손을 여러분에게 꿀팁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넣어봅시다. 앞모습만 일단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아까 비포 애프터 한번 어때요, 여러분? 운동화를 신었지만 힐을 신었을 때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 그 비율의 느낌. 이 상체를 안으로 집어넣어서 입어서 상체의 비율을 조금 좁게 만들어주고 하체를 훨씬 더 비율을 길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는 단화나 운동화를 많이 신기 때문에 하이웨이스트가 유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기도 편하고 황금 비율을 맞출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안에 넣을 수 없는 고무줄 바지라든지 고무줄 치마 뭐 이런 거는 좀 고정이 안 되고 이게 자꾸 빠질 것 같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이렇게 고무줄을 팔아요. 올리고 싶은 높이로 올려놓고 이렇게 고무줄로 묶어요. 고무줄로 묶은 다음에 안으로 이렇게 넣어줍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갈 염려가 없잖아요. 저 뒷부분도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줄 수도 있겠죠. 벌써 우리 여섯 번째예요. 셔츠를 입었을 때 많이 펼쳐주세요. 최대한 단추를 많이 풀어주세요. 이게 셔츠를 입었을 때 좀 폼나게 입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이거를 뒤로 젖혀줍니다. 이렇게. 셔츠 가지고도 되게 드레시한 느낌을 낼 수가 있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이렇게 올려줘요. 퍼트려서 이렇게 입을 수도 있고 내려오면 다시 올려줘요. 여자들도 시계찬 이쪽 팔에 이렇게 딱 긴 이렇게 하면 멋있지 않아요? 약간 그런 로망 있는데. 자, 비포 애프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로코코엘에서 판매할 셔츠인데 셔츠 자체가 너무 예쁘긴 하지만 너무 학생 같습니다. 추우면 이렇게 해야죠. 근데 여기서 더 드레시해 보이려면 이거를 있는 힘껏 꽉 풉니다. 다르죠? 자, 어떻습니까? 셔츠 하나로 여러 가지 스타일. 자, 그리고 바로 예뻐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행동이 정말 민첩하신 분들은 0.1초 안에도 예뻐질 수 있어요. 어깨와 등의 포지션이에요. 거북목 아시죠? 자, 이렇게. 자, 이 상태 매력적입니까? 예쁩니까?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 이거랑 여기서 이렇게 보세요. 이 상태. 이 쇄골 그리고 이 등. 등을 뒤로 이렇게 저 견갑골이 딱 등으로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쫙 뒤를 젖혀줍니다. 가슴을 내미세요.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어깨를 내려줄 때는 어디서 내려야 되냐면 여기 겨드랑이 옆선 있죠. 여기 근육을 밑으로 쭉 내려간다 생각하고 겨드랑이를 내린다. 그래서 여기 쇄골을 일자가 되게 이렇게 딱 내려줘요. 그리고 뒤에 견갑골을 딱 붙여줘서 가슴을 쭉 내미세요. 무용 전공했어요. 막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세요? 무용과 자세가 어쩜 그렇게 바르세요? 자, 그겁니다. 1분, 1초, 0.1초 만에 예뻐질 수 있는 방법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예요.
제가 터득한 그 운동 방법이 있는데 뭐냐면 벽에 이렇게 손을 대고 벽을 밀어내는 것처럼 계속 벽을 밀어내요.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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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등 근육이 좀 긴장이 되면서 등에 힘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바른 자세를 하기가 좀 수월해져요. 벽은 어디에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한번 이 방법을 써보세요, 여러분. 일곱 번째 팁을 하고 있죠. 자, 자세뿐만이 아닙니다. 걷는 자세. 이렇게 걸을 때도 되게 그냥 팔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걸으면 돼요. 팔자로 걸어봅시다. 자, 어때요? 뭐가 더 매력적으로 보입니까? 너무 뿌리한 매력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걷는 겁니다. 잘 지냈어? 배에 힘을 딱 주고 아까처럼 가슴을 내밀고 이렇게 하고 일자로 한번 이렇게 걸어보세요. 훨씬 더 매력적이고 당당해 보이죠? 당당한 여성. 그리고 앉는 자세. 앉는 자세도 저도 되게 힘들어요. 다리를 꼬거나 이러면 매력적으로 보이긴 하죠. 골반 건강에는 너무나 안 좋아져요. 그래서 무릎을 딱 붙이고 일자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으셔야 척추와 골반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여덟 번째 꿀팁입니다.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순간순간 내가 잊을 수도 있어요. 나 스스로 내가 예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난 참 예쁘다. 난 참 곱다. 내 스스로 아, 나는 너무 못생겼어. 이마도 넓고 이게 뭐야? 황병이야? 옆광대도 튀어나온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스스로 내가 정말 준수하다. 난 너무 준수해. 내가 되게 예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예뻐져요. 제가 친구들이나 아니면 제 유튜버 친구들도 있잖아요. 꽃꽂이하러 갔을 때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주고 이렇게 하는데요. 뭐 제 남자친구 찍어주기도 하고 저희 엄마, 가족들 찍어주기도 하고 사진 찍어줄 일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제가 또 사진의 전문가 아닙니까, 여러분? 제 영상 보셨나요? 원본을 구둥신으로 찍을 수 있습니다. 모델 같은 컷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 있어요. 제가 사진을 찍어줄 때 어떤 현상들을, 어떤 상황들을 발견하게 되냐면 처음에는 되게 어색해하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전문가가 아닌 이상 항상 자신의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 유튜버들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찍어준다 하면은 되게 어색해하거든요. 물론 그 사람의 얼굴을 막 이렇게 잘 보고 파악해서 예쁜 각도를 찾아서 막 예쁘게 찍어줍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찍는 거랑 이렇게 찍어주면서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오, 예쁘다. 뭐야? 왜 이렇게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이렇게 찍 찍으면 표정이 정말 더 예뻐져요. 아, 내가 예쁘구나. 예쁘다. 정말 내가 예쁘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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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더 예쁠까? 하면서 그때 한 번 더 아, 진짜 장난 아니야. 너무 예뻐. 이러면서 찍어주면 정말 세상 그렇게 행복하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근데 남자들은 거의 다 100이면 100 자기가 되게 준수하고 멋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거는 유전자 자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나 봐요, 남자들은.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컴플렉스인 부분들만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자기 얼굴을 보면 볼수록 우울해집니다. 우울해져서 안 예뻐지고 안 예뻐져서 거울 보면 또 우울해지고 나는 안 예뻐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으니까 어디 가서도 이런 자세 나오는 겁니다. 예쁘다 예쁘다 스스로에게 하면 점점 더 예뻐집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순식간에 예뻐지는 꿀팁 8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예술이야. 오늘도 이유라트. 이유라트.